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서 4장, 5장,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또 촉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강곡하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걸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이 그 멸망한다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분명 크고 지금 우리가 또 말씀 읽으면서 배워야 될 교훈들입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또 기도드리고 오늘 이사야 4장, 5장, 6장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금요일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더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스케줄들 가운데 은혜로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사야 4장, 5장, 6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그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을 또 누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정말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한 그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배우고 또 믿음 안에 범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범사 하나님도 그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러면은 이사야서 4장부터 5장, 6장,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5장입니다. 포도원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절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신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군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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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 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이사야서 4장, 5장, 6장, 3장 또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들에게 더 특별한 그런 성경의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 66장 읽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도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마음을 또 배우고 그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는 또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또 세 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